장수원 씨는 아무래도 이제 잭스키스와 관련된 네. 악플이 많았어요. 잭키 장수원 시대 잘 탄 것 같지 않느냐? 실력 없어서 지금 같으면 소리 없이 사라졌을 듯 팀빨의 승리. 근데 이거 아까 인정하셨어요. 어. 덤덤하게. 아니 그럼 그 전에 잭스키스에 어떻게 멤버가 되는지. 네. 저희 중학교 때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본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하고 오디션을 보러 간 거예요. 아. 그래서 뽑혀서 그냥 잭키 멤버가 제가 세 번째로 된 거죠. 아. 네. 그 실력이 있는 거야. 아니요. 그 오디션에서 된 거니까. 사실 실력은 없었어요. 그냥 완전히 얼굴로만 됐다. 아니 솔직히 설리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지? 네. 설리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. 네. 아예 못해요. 아직 아이돌 같으세요. 오. 악플이 일로 넘어갈 것 같은데. 아니 예전에 전 상관없어요. 에휴 이게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. 야 이거는 그럼 제 거 전혀 생각 좀 더 드리려고. 저도 티가 안 나요. 주세요 주세요. 예전에 사실은 저랑 댄서 할 때 저 네. 그때 수원 씨랑 닮았다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저랑 거의 뭐 형제 아니냐는 어떤 아, 진짜 아. 아니야 맞아. 좀 비슷한가? 기분 나쁘지 인정하고 싶지만 맞아요. 얘기를 아. 들었어요. 네. 근데 그때는 형이 멋있었긴 했어요. 입을 안 벌릴 때니까. 언니 정아 누나 옆에서 멋있게 춤만 추던 형이기 아, 때문에 그때 완전 인기 댄스팀 중에는 팬덤이 강한 맞아 네, 맞아 어 근데 약간 진짜 좀 느낌이 이미지가 있자. 비슷한 어. 것 같기도 하네요. 옛날 김정민 사진 보면 또 깜짝 놀랐어. 그치 그치 어. 네.